10장을 보세요. 자왈시기소이하며. 공자님 말씀에 시기소이, 볼시자, 극이자예요. 소이는 왜 그렇게 하는가 까닭. 그 소이를 보며. 이자는 여기 위자의 뜻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할 위자의 뜻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하는 바를 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며. 위선자는 위군자요.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볼 때 착한 것을 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위악자는 위소인이라. 악한 짓을 하는 놈은 소인배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관기소유하며. 이 관자는 아까 볼시자보다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소유, 저것을 왜 저렇게 하는가, 그 이유지요. 그 말미암는 바를 관하며, 살펴보며. 똑같이 선을 한다 하더라도 아 저걸 하면은 뒤에 상을 받기 때문에 한다 하면 그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왜 하는지 그 의도를 살펴보면. 관은 빛이 위상이라. 관이라는 것은 여기 빛자는 비교할 빛자예요. 볼시자자와 볼시자와 비교해 볼 때 상세함이 되더라. 좀 더 자세하게 본다는 거지. 유는 종냐니, 유자는 붙어 종자예요. 왜 그렇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니. 사수 위선이 의지 소 종례제 유비 선언즉 역부득이 군자의라. 일이 비록, 일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비록 좋은 일을 하지만 의지 소 종례, 그것을 하는 그 의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뜻이 온 바를, 온 바가 유미선언즉 착하지 못한 것이 있게 되면 역부득이 군자이라. 또한 군자가 될 수 없더라.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저걸 하면은 자기가 어떤 거를 위해서 하는지 왜 하는지가 보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 호괄 유는 행냐니, 혹자는 말하기를, 이 말미암을 유자를 행할 행자의 뜻으로 보니 위 소이 행기 소이자이라. 그렇게 본다면 그 하는 바를 실천하는 소이, 그 까닭을 말한다 이거지. 찰기 소안이면, 그가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펴보면. 이 찰자는 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찰즉 우가상이라. 이 찰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상세함을 더한 거다 이거지. 더 정밀하게 살피는 거다. 아는 소라기하니, 여기 편안할 안자는 즐거워하는 바니. 소유이 수선이 심지 소락제 불제어시즉 역위이니. 소유, 그 말미암는 것이 왜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수선이 비록 선하다 하더라도 심지 소락제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불제어시즉 여기에 있지 않으면. 역위이니, 또한 가짜일 뿐이야. 우리 성우가 지금 공부를 이거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여기에 진짜하고 딴 데에 가 있다면 가짜일 뿐이란 말이지. 기능 구이 불변자, 어찌 능히 오래 되어도 변하지 않겠는가. 조금 있으면 금방 내 잘 가르쳐 줘도 변해버린다 이거지. 잘 하는 것 같아도 금방 내 변해서 다른 짓을 하더라 이거지. 인원 수제리오, 인원 수제리오. 그러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왜 하며, 그리고 정말로 그걸 즐거워서 하는지, 참으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인원 수제리오, 그 사람 숨길 수가 없다 이거야. 응? 사람이 어찌, 이 숫자는 숨긴다는 뜻이에요. 숨길 수 있겠는가.
이는 수제리요.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이 장은 관인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펴보는 법이에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첫째, 무슨 일을 하는가? 그죠? 두 번째는 왜 하는가? 세 번째는 저것을 참으로 좋아서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든가? 가짜인가? 그걸 볼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세 단계로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는 법이에요. 언은 하야오, 인, 언, 수제류. 사람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지. 숫자는 닉, 닉야, 닉야야. 이게 숨길 닉자예요. 숨긴다는 뜻이니. 중언은 이심명지라. 여기 중언이라는 것은 이게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중자야. 인언 수제, 인언 수제. 두번 말했잖아요. 거듭 말한 것은 이심명지라. 아주 깊이 밝힌 뜻이다. 이거죠. 정자왈 제기재 능 지연 국리즉. 정자의 말씀이 참 좋아요.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즉 자기가 지닌 것이 능지언. 이게 공부는 요거에서 잘 얻어야 돼요. 지언, 말을 알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왜그 말을 하며, 저말 뜻은 무엇이고, 저 말을 왜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것. 지언. 그 다음에 궁리. 궁자는 연구할 궁자, 위자는 이치리자예요. 이치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능이 상대방의 말을 알고 이치를 살필 수 있다면, 능 2차 차린을 여 성인야라. 능이 이렇게 사람을 살펴보기를 성인과 같게 될 것이다. 성인도 사람을 보는 법은 이렇게 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하면서, 아하,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왜 하며, 정말로 하는가, 가짜로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볼수 있단 말이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시기 소이하며 이는 위아니 위선자는 위군자요 위약자는 위소이니라 관기소유하며 관은 피시 위상의로 유는 총량님 사수 위선이 의지소 총례제 유미선언즉 역부득 위군자의람 호괄 유는 행년이 위소이 행기소위자야람 잘기소 아니면 잘즉우 가상의랑 아는 소라견이 소유의 수선이 심지 소락제 불제여시즉 역위이니 기능 구이 불변제야 인원 수제리요, 인원 수제리요. 어는 하야 오수는 이견이 중어는 이신명지라 정자왈 제기재 능지언 국리즉 능 2차 차린을 여성이냐라.